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느림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학생분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국제 중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커리큘럼도 저랑 맞고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들이 빨리 나오지 않고 어휘가 떠오르질 않아서 발표할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방학 때 저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면 될까요?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제가 TO가 없다고 항상 어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뭔가 제가 튕기거나 마케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일단 월수금은 3시부터 화목은 2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고요.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요. 일요일은 원래 제 싫은 날인데 고등학교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시부터 12시까지 또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에 블로그도 하죠. 유튜브도 하죠. 맛집도 다녀야 되죠. 얼마나 바빠. 영상도 찍어야 되지. 영상 편집도 해야 되지. 댓글도 다 달아줘야 되지. 아이들 자료도 만들어야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모두들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가 그만두고 그 자리가 났을 때 연락을 주시면 그때 탁 맞물리면 그때는 누구든지 수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저 막 튕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항상 이렇게 공유해 드리잖아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좋은 교재가 있는데요. 요 교재예요. 1분 영어 말하기, 2분 영어 말하기, 3분 영어 말하기. 30초부터 있는데요. 30초, 1분, 2분, 3분이 있는데 30초 저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저는 1분, 2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2분이 1분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1분 스피킹 책이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책은 뭐냐면 이제 쉬운 거예요. 시작은 쉬어. 잠이 깨다, wake up. 잠이 깨다, get up. 일어나다, sleep in. 늦잠 자다, wash my face. 세수하다. 이런 우리 표현들. 그리고 옆에 한글만 보고 다시 옆에 한글만 보고 잠이 깨다, wake up. 일어나다, get up. 늦잠 자다, sleep in.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 MP3 QR코드로 바로 찍어서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하게 되는데요. 이 표현들을 다 배우고 나면 뒤에 이렇게 리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반복해서 1가부터 왔던 것을 다 시켜보고요. 이때는 15개가 아닌 30개씩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매일 녹음하게 하고요. 제가 한글 말하면 바로바로 왜 통역사들이 통역하듯이 저한테 말하게끔 하고요. 그 영상으로 찍어서 학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표현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이야기처럼요. 아침에는 일찍 공원에서 조깅합니다. 공원은 우리 집 뒤에 있습니다. 1년 전에 조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연달아 연결해서 한글만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장 정도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일주일 동안 연습해오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게 시키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뭐가 좋냐면 문법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단어의 조합이라던가 어순 같은 걸 몰라도 너무 자연스럽게 아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영어를 할 수 있고 더듬거리는 사람들도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구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구 같은 것들, 이디옴 표현들 그런 것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하는 그런 교재들을 연습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고 선생님 저는 회화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아이들하고 반박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고 친구들과 반박하면서 토론하고 싶은데 그때
그때 필요한 영어가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선생님이 다 쓰고 있는 스피킹 교재거든요. 이게 모두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 중에 이 Open to Debate라는 교재는 디베이트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왜 디베이트 하거나 토플 스피킹 같은 거 하면 질문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그 퀘스천 템플릿을 구글에 치시면 예를 들면 뭐 토플 퀘스천 템플릿 이렇게 치시면 그냥 엄청 많이 나와요. 150개 뭐 50개 이렇게 그 질문들에 다 본인이 연습 대답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조금 수정해서 그 틀대로 그냥 다 말하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걸 외워놓으면 나중에 똑같이는 말 못해도 비슷하게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주제가 나올 거니까. 또 만약에 토론 대회라던가 만약에 토론 숙제라던가 토론 대회가 나오면 미리 주제를 주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돼요. 근데 거의 다 월드 이슈는 비슷하다는 거. 뭐 환경이라던가 정치라던가 동물보호라던가 이런 거 맨날 똑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크게 그 틀이 다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 교재가 좋은 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일단 두 사람의 대화가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다른 의견을 말해주고요. 두 번째는 리딩이 있어요. 그래서 리딩을 읽고 그 배경 지식을 얻습니다. 리딩을 읽고 배경 지식을 얻습니다. 스피킹을 못하거나 라이팅을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배경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을 들어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걸 조금 주면 이걸 바탕으로 1밖에 모르지만 10을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에 대한 What do you think?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자, 이 교재에 제가 토픽들을 읽어볼게요. Korea's greatest hero, smartphone addiction. 우리 핸드폰 중독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rising obesity in Korea. 우리 비만이 막 늘어나는 거 이것도 자주 나오는 주제고. Lactancy. 우리 수명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studying overseas 유학 가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discrimination based on looks. 외모 때문에 차별당하는 얘기도 많이 하죠. 이렇게 자주 다뤄주는 주제들이 있고요. 제가 왜 아까 이렇게 교재를 다 보여드렸냐. 프리에서 나온 모든 교재, 이 모든 스피킹 교재에서 본인에게 가장 맞을 것 같은 주제를 찾아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계별로 있으니까 단계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품절돼가지고 저는 품절된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책이 좋으면 꽂혀가지고 잘 안 바꾸거든요. 다른 책은 막 바꿔서 쓰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책 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은 잘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이름은 Talk your head off 라는 건데 and write to 라고 써 있죠. 모든 스피킹 교재는 다 말로 하고 그걸 다시 쓰면 쓰기 교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토픽이 조금 더 일상적이에요. Introduction, favorite things, diet and exercise, transportation system, pets, job interviews, the best of everything, family 이런 주제들이고요.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질문이 되게 쉬워요. What i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live now? 뭐 이런 질문들 자기소개하는 거겠죠? 근데 얘가 조금 뒤편으로 가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심도 있는 질문들이 나와요. What is stress? What five things can cause stress? What are five positive ways people deal with stress? 그 다음에 Do you think it is more stressful to work at a job that is physically or mentally challenging? Why?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재고요. 13개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그냥 이 질문만 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뒤에 크로스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여기 이제 에세이 질문처럼 이렇게 think라는 부분이 있는데 Throughout life, people have stress. Compare your life now to your life when you were child. 너의 어렸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봐. 이런 내용들. 재밌지 않아요? 이게 공부가 아니라 나와 관련을 지어서 자꾸 질문하고 대답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어서 말하는 것도 쓰는 것도 재밌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주고 쓰라는 부분도 있고요. Vocabulary 나오고요. Let's talk words. 우리가 말할 때 자주 쓰는 단어들도 정리되어 있고 만약에 이거를 두 사람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work with your partner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또 let's start. Think about your immediate family. 여기 또 자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책도 정말 좋다는 거. 그리고 요 교재도 괜찮은데 이 교재도 그렇게 심도 있는 질문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연습하기에는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가 많은 걸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들은 토플 퀘스천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구글에 이제 검색해보시면 쭉쭉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은 못 해드리지만 제가 유튜브로 질문 남겨주시면 언제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라이브도 하니까 와가지고 그때그때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답변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